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밖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지금 이제 오전 10시경 됐거든요. 현재 이제 영상으로 좀 돌아섰고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무엇일까요? 이거는 무덤이 아니고요. 다육이들 입을 덮고 자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영상으로 지금 3, 4일간 영상이 아니고 영하로 밤 새벽 기온이 3, 4일간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제가 얘들을 이렇게 덮어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비닐 한겹 걷어냈고요. 또 뽁뽁이 일회용, 이거는 배달 온거 재활용해서 목포기로 한겹또 걷어냈고요. 또 신문 한 서너 겹될 거예요. 신문 서너 겹 이렇게 덮고 얘들 잘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며칠 전 영하 5도, 5도인가 6도까지 떨어졌을 때도 며칠 전이 아니고 어저껜가? 잘 있었거든요. 오늘은 영하 3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다들 잘 있네요. 제가 둘때 여기 밑에도 보이시나요? 밑에도 은박 일회용 그 아이스백이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밑에도 깔아줬어요. 밑에서 들이치는 바람도 안 들어오도록. 솔직히 여기 둔 애들은요, 비싼 애들은 아니고요. 혹시나 모르잖아요. 혹시나 모르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지갑도 생각해야 되는지라 대부분 2,000원짜리 위주로 뭐 가격으로 따지면 안 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었답니다. 2,000원짜리 애들 위주로 밖에 꺼냈어요. 그랬더니 요렇게 현재 전혀 언거 없이, 솔직히 어저께도 영상 촬영하려고 했는데 어저께는 손이 너무 시려서 이게 핸드폰 카메라를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날씨 살짝 풀려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요 골드 젤리 멀쩡하고요. 펌퀸 멀쩡하고 홍등도 멀쩡합니다. 아이시그린 괜찮고요. 제 1,000원짜리 아이시그린이에요. 그리고 피어리스 요거는 분갈이 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괜찮죠? 올라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내놓은 애들 중에요, 추위에 약하다는 뭐 라울이나 그런 애들은 또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뷰티도 얼었던 흔적 전혀 없고요. 파랑새도 잘 있네요. 온슬로우 괜찮고요. 부용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레티지아 아무 문제 없고요. 얘는 리틀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미나 괜찮고요. 얘가 깻잎송록이죠. 깻잎송록도 괜찮아요. 러블리로즈 역시 추위에 강해요. 아무 문제 없고 매직잼골드 괜찮습니다. 영상이 끊겨버렸네요. 매직잼골드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화재금 또 괜찮은 것 같죠? 그리고 얘가 큐빅도 아무 이상이 없네요. 문스톤도 아무 이상이 없고요. 티피 괜찮습니다. 전대전송도 괜찮고요. 현재 첫 번째 거리대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애들. 아무 문제가 없네요. 두 번째 거리대 한번 보실게요. 잠시 영상 끊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거리대로 넘어왔어요. 두 번째 거리대도 볼게요. 짠. 두 번째 거리대 뚜껑 열고, 얘는 그거, 그 뭐지? 화분 분갈이 할때 쓰는 그 뭐라 해야 되나? 자리 하나 드러내고요. 비닐 한겹 덮고 있고요. 다이소에 가면 김장 비닐봉투라고 팔아요. 그 비닐이거든요. 그 비닐 사서 비올 때도 덮어 쓰고 유용하게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신문들 걷어내면요. 신문들은 제가 여기 거리대가 작으니까 신문 그 한 부스로 덮었는 거예요. 한두 장으로 덮은 건 아니고요. 한 다섯 겹씩은 되겠네요. 그렇게 덮어줬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비닐을 깔고 있어요. 비닐. 이것도 김장 비닐이고요. 김장 비닐을 두 겹으로 해서 요렇게 깔고 밑에서 바람 들어오지 않도록 요렇게 돼 있답니다. 현재 전혀 문제 없네요. 우리 홍포도, 그리고 제가 화려한 연꽃이죠. 화려한 연꽃이 아니라 황홀한 연꽃. 러스비. 카카오 팁스인가? 맞나? 핑클류비. 노마. 그리고 후레뉴도 괜찮고요. 호피복랑금 괜찮습니다. 얘가 레드벨벳, 그리고 로잘리아, 그리고 핑크팁스, 연미인, 그리고 큐베센스, 그리고 살루, 로즐리까지 이 꼬맹이들도 잘 있고요. 브레이브철화도 괜찮고요. 얘는 수련이에요. 수련. 그리고 오팔리나, 벤바디스, 블루엘프, 그리고 얘가 사랑미인인가? 머시기 미인인데 보자. 사랑미인 맞네요. 사랑미인 괜찮습니다. 그리고 필리페럼, 라일락, 멀로, 그리고 여명, 아모에나, 휴밀리스까지 모두들 잘 있네요. 제가 신문을 꽁꽁 덮어줬더니 여기 보이시나요? 습기가 맺혀 있어요. 아직까지 저번 비에 이거 화분 안이 덜 말랐나봐요. 습기가 가득 차 있거든요. 비닐로 이제 바람 많이 안 통하도록 꽁꽁 덮어줬더니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일단은 제가 낮 기온까지 영하로 떨어지는 날은 안으로 들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낮 기온은 영상으로 올라가고 새벽에 잠깐 추워지는 영하로 떨어지는 날들은 이렇게 해서 보내려고 한답니다. 애들 무사하게 다 잘 있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안녕.